한국와서 너무 좀 겸손한 이 겸손을 많이 든 것 같아요. 평소 좀 톡톡 튀는데 네, 평소 하던 대로 최근 몇 년간 많이 혼나기도 했고 최대한 튀지 않게 최대한 뭐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기자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어가지고 저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 또 했다가 나중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욕은 항상 선수가 제가 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보다는 좀 더 경기장 안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개성이 강하고 악동적인 이미지가 있는 선수. 추출한 어떤 한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팀에 야경을 끼치는 그런. 사실 한국에 없는 캐릭터잖아요. 되게 강도라고 겁없고 그것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잘 했습니다. 아, 네. 45 아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키스입니다. 본인 이미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뭐 까불까불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굉장히 또 축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